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시스템 베이스 001번 시스템 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베이스 종류를 반다이에서 프라모델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형 그레이 컬러를 구입해 봤는데요. 그레이 말고도 종류별로 몇 가지 종류의 색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정가 900엔입니다. 플라스틱 양을 생각하면 뭐 괜찮은 거래였다고 할 수 있겠죠. 144분의 1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니콘이나 RG 같네요. 이렇게 퍼스트 건담 전시를 하고 있고 박스에는 은색하고 구리 컬러 뭐 이런 부분 도색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수은전지 꽂아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품은 전부 단색 사출이었습니다. 수은전지 부분도 사출이에요. 한 덩어리고 파츠 리스트를 한번 보죠. 상상하기 어려운 파츠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법 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판 같은 것도 통짜 사출로 덩어리 전부 사출하고 있고 무게도 제법 나가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 베이스니까 전시를 해보겠습니다. HGC 스트라이크 건담 공간이 남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유니콘 건담에 좀 맞추어져 있는 크기 같아요. 반다이는 유니콘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RG 뉴 건담 같은 경우에는 판넬이 너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이게 액션 베이스죠. 저렴한 버전 작은 거 MG를 전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RG 뉴 건담하고 약간 비슷해요. RG는 머리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MG는 머리가 약간 넘어갑니다. 그런데 심미적으로는 이 정도가 어울리는 거 아닌가? 역시 이게 약간 더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이스는 기능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능이 있죠.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뉴 건담을 놓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는 거죠. 에반게리온 그 이송하는 그거라든지 아니면 기동전함 나데시코 오프닝에 보면 이런 뉘앙스 비슷한 그 운송용 팔레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밑에 C형 얹을 수 있는 그런 개소가 많이 보이죠. 거기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하게 생긴 제품 중에 코토부키아에서 예전에 출시했었던 시스템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스템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 생긴 게 그거 같아요. 건담 시드 데스티니 보면 아스란 탈주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구프 이그나이티드가 서 있고 이 부분에서 레이가 아스란한테 총 쏘고 아스란이 여기로 피했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타고 도망가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베이스가 이쪽은 베이스고 이쪽은 행거 느낌이죠. 이건 기지 자체를 이미지하고 있는 베이스고 이건 기체 한 대를 세워놓기 위한 행거고 이런 베이스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지만 크기는 비슷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베이스에는 놀라운 기능이 또 있어요. 바로 이 블록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사각형 디테일이 있어서 이걸 여러 가지 위치에 꽂을 수가 있는데요. 위치를 좋을 대로 아무데나 꽂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이 두 줄 동그란 모양이 뚫려 있는 뭐 일직선 라인
여기에 맞춰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끼우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고 여기에 무기를 만들어 가네요. 무기를 전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기를 전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총 4개, 그리고 이것도 4개에 들어있어서 가로로 전부 써서 무기를 끼우면 무기 2개를 끼울 수 있고, 이 거치대 자체는 양쪽에 다 끼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용 파이프 디테일이 2개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 끼워서 이 베이스를 하나 더 사서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센티넬 프라임입니다. 숨겨진 기능이 또 있습니다. 떼어내고, 자주 바꾸고 노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에요. 한번 만들면 어지간하면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떼고요. 발판을 있는 거 없는 거 선택도 되거든요.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줄였죠. 이렇게 된 걸. 그래서 이걸 끼우고, 네, 이렇게 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꽂으면 절대 안 빠지니까 선택식으로 조립한다는 감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서, 아까 전에 넓게 폈을 땐 바깥쪽, 이번엔 안쪽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크 건담을 전시하는 경우라 해도 제법 괜찮은 비례가 되죠. 높이가 많이 남지만. 이런 곳에 MG를 얹는다면 약간 좁은 느낌으로 화이트 베이스 행거 같은 느낌이 됩니다. 지상기지와 다르게 전함 내부에 좁은 경납고기 때문에 좁다는 설정도 괜찮겠죠? RG 뉴 건담을 두면 이런 모습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 베이스 후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전시하는 용도로 구입을 하려면 한 두 개 이상에서 연결해 놓으면 멋있을 것 같고, 기믹이 좀 재미있으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는 정도로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눕혔을 때 이 상태에서 고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별로 필요 없으십니까? 저는 그 기능이 좀 필요했습니다. 2단으로 눕혀 놓을 수 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